다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상을 수백 번을 본 것 같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일본의 요구를 물리친 것은 단순한 영토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통원의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 그랬는데 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씨가 서울구치소에 무상급식할 날이 다가오고 있죠?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독도를 우리가 포기하고 끝까지 지켜서 이 동해바다가 북중로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제2의 러일전쟁의 바다가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가 중심이 돼서 제2의 지중해처럼 블라디보스톡 금강산을 건너는 크루즈 여행선이 삼척과 울산, 부산을 통해 곳곳가로 건너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바다, 동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옵시다. 감사합니다. 구름 한 점은 없는 맑은 가을 날,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홍길동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듯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잡혀가고 끌려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말도 잘 허기가 꺼려지는 공식적인 이 국민의힘 집권당과 지방의원들 모두 그런 조형물도 없어지고 독도를 실수인지 의도인지 일부러 지워버리는 공공기관의 지도도 나오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낙선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의 말까지 나온 걸 보면서 아연실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904년 일진해가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을사늑약을 앞두고 통감정치로는 부족하니 외교권을 박탈해서 일본 제국에 넘깁시다라는 대중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을사오적 송병준을 비롯한 이용구 이들이 일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치 학폭의 일진들처럼 국민들을 겁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10년 정술국치에 이르기까지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일진회는 해산됐습니다. 꼭 그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일진회의 대표 윤석열 그 정권과 그 무리들이 하나같이 조국의 독립투쟁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일본국의 시대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하나같이 다 국가기관 장관 기관장에 앉히고 있는 이 윤석열은 단순한 국제정권, 검찰정권이 아니라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씀하신 밀정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중국의 칭화대학에 있었는데요. 그때 미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에 어떤 선물을 줬느냐. 지금 일본은 영토 분쟁을 우리하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와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다오이다오, 소위 일본 측 말로는 센가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쿠릴 열도, 남쿠릴 열도 4개 북방 섬에 관해서 러시아와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에로토, 시코탄, 쿠나시비, 하보마이, 이 네 개 섬이, 이 네 개 섬을 가지고 일본은 러시아에 돌려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해서 뭐라 그랬냐? 현재 다오이다오, 일본에 주장했다는 센가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영토이고 따라서 미일 안보 조약의 수호대상임을 선언해달라고 집요하게 외교적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척 헤이글 장관이 그때 와가지고 무력의한 현성변경 반대, 사실상 센가쿠 열도 다오이다오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무력으로 침략할 경우에는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이러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중국의 한 여성 장군, 인민대방군 여성 장군이 척 헤이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척 헤이글 장관님, 장관이 말씀한 대로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본 영토이고 여기를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미일 안보 조약에따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보여지는데 한미 3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침범할 경우에 미군이 같이 개입해서 막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 물어봤죠? 우리나라 국군들, 우리나라 국방부 장군들이 물어야 될 질문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군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척헤이글. 우리는 미국에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독도를 자기 나라로 주장하는 나라를 한일 동맹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상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에 동해를 일본에도 표기하고 이걸 공식적 표기로 지금 아예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정권이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면 미국이 이걸 그냥 뭉개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에도 그걸 적신합니까? 병기, 동해 병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도가 이제 분쟁지역이 되고 공동수역으로 공동관리자 이런 일진의 애들의 주장, 이 낙상대 연구소 이영훈 같은 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 이런 순간에 우리 독도의 날에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이런 행사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인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상을 다시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수백 번을 본 것 같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노무현 대통령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가졌다가 이런 멍청한 대통령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에 참 자괴감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독도는 단순한 우리 땅이 아니라 역사에 통안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40년 러시아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할 때 제국주의 침략의 점령지 영토로서,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영토로서의 우리 땅이었습니다. 독도를 완전히 회복하고 일본의 요구를 물리친 것은 단순한 영토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통원의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이제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 그랬는데, 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씨가 서울구치소에 무상급식할 날이 다가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들이 포털 안에 있을 때까지 함께 싸워나오고 자랑스러운 우리 독도를 우리가 품이 안고 끝까지 지켜서 이 동해바다가 북중로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제2의 러일전쟁의 바다가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가 중심이 돼서 제2의 지중해처럼 블라디보스톡 금강산을 건너는 크루즈 여행선이 삼척과 울산, 부산을 통해 곳곳가로 건너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바다, 동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옵시다. 감사합니다.